이만하면 됐다. 어르신, 정체수입니다. 들거라. 의주관아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이번 동치사 상단에 만상이 제외되고 만상의 물량은 우리가 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율미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만상을 동지사 상단에서 제외시킨 거겠지. 헌데 만상의 물량을 왜 저희가 받는 것입니까? 동지사 행차로 각 상단에서 내는 막대한 세액을 조정에선 포기할 수가 없다. 만상이 과욕을 부려 경상과 유상에 배정된 물량까지 사들인더라. 만상을 제외시키면 조정의 세액 손실이 수만 냥이 넘는다. 조정에선 우리 송상한테 나머지 물량의 재배정 의사를 물어봤다. 만상을 제외시켜 조정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 송방한테 물량을 넘겨 신뢰를 얻겠다는 거지. 넌 그런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상의 물량을 가져왔을 뿐이다. 나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게 장사야? 장사라는 건 말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야.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벌고 남기는 거, 그게 장사야. 아직 안 자느냐? 예, 아버지. 앉아, 앉아. 아, 좋구나. 좋아. 아유, 당신 왜 안 자고 여기 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아유, 미금이 좀 뭐라고 하세요. 얘는 이놈의 난하고 무슨 원수를 줬는지, 돈도 안 생기는 이인데 이렇게 죽으나 사나 난만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미금아. 예.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난을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고생하게 될 거야. 이날까지 내가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날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이요. 고맙소.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옷고를 치르고 나서 마음이 허해졌나 봐. 요번에 역정내지 마시고 보약 한 잔 드십시다. 네?